일단 뭐 오늘 방송 키기에 앞서서 원래 오늘 방송 일정이 있자면 공개 방송이었지만 아쉽게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개됐습니다. 예. 올라오십시오 형님. 올라오라고 그렇게 폰을 냅다 때려박으면 좀 심하긴 해. 벌써부터 너무 예쁘네요. 그럼 내가 폰 받아서 나오는 거 같잖아. 갑자기 나가기 싫어졌어. 와. 충전하지 마. 미안해. 됐지? 인정하자. 진짜 준비한 게 아바타 말고는 없어서 그래. 여러분 이제 외형이 어쩌다가 이렇게 바뀌었냐면요, 처음에는 저도 피드백을 해서 수정을 할까 했어요. 근데 아무래도 멤버들 피부가 다들 좀 하얗고 어깨가 넓고 그러잖아요. 네, 그래서 이번에 좀 어깨뽕도 좀 넣고 양악도 좀 받고 피부 미백 좀 받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이것만 또 있는 건 아니긴 해요. 간단하게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, 배경 자체를 지금 아바타는 낮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약간 밝은 배경, 뒤 창문이 약간 밝고 책상도 되게 밝은 느낌을 준다면 이번 아바타는 어두운 느낌을 줘볼까 합니다. 두 번째 의상과 헤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뭔가 조금 더 확실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눈매랑 동공까지 싹그리 바꿨고요. 동공을 아예 그냥 하이라이트나 이런 느낌들을 싹 죽였고요. 애초에 아바타 의상 자체가 약간 날티나는 느낌이 좀 강해요. 진짜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애가지 없어 보인다. 아유, 정확하게 싸가지 없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. 나는 평소에 방송하는 게 싸가지가 없기도 하고 욕도 많이 하는데 그 느낌을 살릴만한 무언가가 필요했다고 느꼈어가지고 그걸 이제 버추얼로 조금 표현을 해봤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서류를 원래 들고 있는 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간단하게 저렇게 표현했고요. 팔 쪽에는 연희 알파벳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. 그리고 무난하게 와이셔츠로 했고요. 기존에 입던 가디건을 어깨에 걸치는 느낌을 줘봤는데 이거는 사실 1.0과 2.0의 갭 차이가 최대한 없게끔 하기 위한 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애초에 아바타 자체도 지금 보시면 막 엄청난 괴리감이 느껴질 만한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애초에 아니 우리 연희 어깨 특성형이어서 얼굴 소개를 하겠네.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작다니까. 아니 얼굴을 양악을 너무 세게 받았어. 나 지금 턱뼈가 없는 것 같아 지금. 어깨도 너무 넓기도 하고 어깨뽕을 너무 세게 넣나봐.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겨울에 맞췄던 외투였는데 겨울이 아니라 여름 다가올 때쯤에 공개를 해버리네. 좀 많이 느낌이 다르죠? 3D의 헤어가 떡짐이 좀 강하다면은 이번에 수정한 이 헤어는 그런 느낌을 최대한 없앴고요.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도 있긴 한데 동공 보시면 디테일이 많이 달라요. 동공이 좀 많이 다르죠. 눈 깜빡거리는 그 이펙트조차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. 자 이제 이 친구가 되어야겠죠. 이 친구는 이제 안경을 애초에 안 끼는 컨셉이에요. 사실 얘를 여기다 넣을 생각이 아니었거든. 나는 디폴트 자세가 없어가지고 얘가 여기에 박혀버렸어요. 얘 너무 커 부담스러워. 그 외에 하의는 동일합니다. 아 맞네, 생각하니까 표정도 있구나. 이 끝이에요. 별거 없죠? 이 별거 없는 거 하나 때문에 대략 한 작년 9월부터 준비했었으니까 9개월 넘었네.